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 삼례읍에 왔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프닝 예. 장소를 이쪽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삼례는 여기 표시된 곳이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입니다. 예, 예. 요걸로 앞으로 삼례의 먹거리 그다음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 콘텐츠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삼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뭐 문화예술 교육도시라는 건 알겠고 기본적으로 좀 어떤 도시입니까? 삼례는 64년 됐습니다. 삼례읍으로 승격된 지가 완주군의 맏형이면서 완주군을 이끌어 갔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먹거리가 공업도시 쪽에서 먹거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맏형에게 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64년 된 읍으로 승격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을 예예. 조금 발전하는 데 주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주군의 맏형이다. 삼례읍이라는 존재가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눌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또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전형적인 그 협치, 협력을 통해서 예. 목적 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예. 주민들과 협력이 됐던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그쪽으로 한번 잠깐 예, 이동을 예, 해볼까요? 예. 의원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지금 예, 저희 이제 예, 둘 다 예. 안경을 써가지고 안경에 지금 습기가 너무 예, 많이 차는데 예. 지금 어쨌든 뭐 야외이기 때문에 잠깐 아예 잘 안 보입니다. 네, 저도 지금 예, 상당히 예, 힘듭니다. 예. 자, 이쪽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임시 공연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 돼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어요. 공연 주차장으로. 그런데 기층을 둔 공연 주차장. 그래서 삼례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예예. 좀 큰 일들은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그다음에 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이당협의회 부위원장님 모셔서 예예.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그런 자리에서 요 부분이 나왔어요. 왜 하냐면 예전에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예예. 그것을 제가 분영이 되면서 같이 논하고 토론하는 장부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예, 예. 자랑만 하기도 하고 앞으로 완주군 일도 그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우리 마스크를 좀 벗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안경에 우리 전부 다 지금 성애가 지금 장난 예. 네 아니네요. 코로나가 참 사람 힘들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냥 공터였잖아요. 예, 임시로. 네 임시로 네, 공터였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주차장 기능과 광장 기능을 예. 동시에 예.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삼례 딸기 축제가 예. 장수가 협소하고 마땅치 않아서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랬다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장에서 여기서 딸기 축제를 하자 지속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층을 둔 것을 담쪽으로나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주차의 단점이 뭐냐면 대형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들이 예, 예. 주정차를 오래 합니다. 아 장기 예, 장기 주차를 주차. 그래서 예, 예. 그 문제까지도 네, 네.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단을 설립하고 입구를 막아서 주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네, 있도록 네, 그리고 네, 네. 광장으로서 또 축제장으로서 또 그렇죠. 활용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겠다. 네. 지금 공사 한창인데 언제쯤 끝납니까? 원래는 저희가 9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예, 예. 과정에서 이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예. 그런 과정을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달까지 마무리입니다. 11월 달에 예. 마무리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삼례 읍사무소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새로 지어서 지금 옮긴 곳이죠. 그렇죠. 얼마나 됐죠? 지금 몇 년 됐는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완주군에서 새로 짓는 읍면사무소를 보면 저렇게 기와를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누각을 만든다던가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맏형으로서. 예, 삼례가 이제 읍으로 승격된 지가 한 64년, 56년부터 예, 예. 시작해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완주의 맏형 노릇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 흐름이 좀 바뀌다 보니 예. 예, 여기가 전형적인 농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가 있는 봉동, 이서 혁신이 그쵸. 있는 이쪽으로 가깝죠, 많이 봉동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렇게 예. 많이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전에 삼례의 맏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 건너편으로는 그 읍사무소 건너편으로는 지금 삼봉 웰링시티가 그렇죠. 예, 좀 있고요. 좀만 예. 더 가면 이제 군청이 있게 되고 그렇죠. 좀 위치가 상당히 좀 중심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례를 조금 이제 권역별로 나누면 예. 이따 또 가보시겠지만 아까 표지 속에 봤듯이 문화에서 교육이 도시답게 삼례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는 곳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저기 편의상 서쪽 위쪽에 삼례는 전형적인 예술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예, 예. 여기 있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학교 지금 중학교가 지금 앞에 있죠. 통합. 그렇죠. 그다음에 한별고등학교를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봉 웰빙시티로 가서 이제 거기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 돼야만이 좀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발전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라 그렇죠. 기대가 예, 예. 됩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예. 본격적인 다음 장소가 또 있다고 하죠. 예, 그쪽에서 예.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소에 왔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삼례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 예. 예술의 중심지 그리고 그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이 예.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에서 중심이 예술촌이 시작된다고 해야죠. 예.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었죠?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여기는 이제 삼례가 농업을 기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제시 예. 강점기 때 여기가 수탈의 양곡창고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바로 앞에 여기 삼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국을 실현하는 게 편한 이곳에 창고를 지어서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던 양국 수탈 창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곳이네요. 예, 예. 이쪽 좀 건너편에 보면 또 삼례 책 박물관인가요? 예, 그렇죠. 삼례 책 박물관. 예, 그러니까 예. 책과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이곳에 집약된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어터에나무, 그다음에 목공소, 그다음에 책 박물관, 예. 그다음에 이제 전시 공간,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완연한 가을이기도 하고 지금 주위에서 지금 새소리가 지금 짹짹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기차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에요. 혹시 뭐 요즘 뭐 읽으신 책이나 올해 좀 주의 깊게 읽으신 책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잘 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 제가 좀 요새 좀 보는 책이 이제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예, 예. 예. 전홍표 저자님이신데 사실은 이제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하는 게 의정 예.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의정의 활동에서는 꼭지를 어떻게 잡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으면서 의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감명 깊게 예. 읽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저는 저기 삼례 농협의 이제 대원으로 했었고 농협 이사로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예.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다가 삼례로 들어와서 이제 농업을 한다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이신데 아, 예. 오시가 너 망했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머니 모시고 차에 모시고 제가 이제 시설들을 쭉 같이 보여드렸어요. 예. 어머니가 했던 어머니 채소 장사 하셨거든요. 채소 장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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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뭐 부른마로 직접 리어커로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했던 그런 농업이 아니라 예. 지금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예. 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또 로컬푸드의 전국 그렇죠. 1번지지 않습니까? 농업의 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삼례는 또 농업도 있지만 그중에서 또 강점이 문화, 예술 그렇죠. 이런 기업, 부분들. 예. 혹시 뭐 예술 쪽에 실제로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예. 예술은 젬병인데요. 제가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구기 종목을 워낙 또 잘하기도 했었고 축구 예. 뭐 탁구 그럼 뭐 구기 종목 다 잘합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예술 쪽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에 사니까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예. 저 덕진에 있는 국악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마음같이 예. 그래서 예, 예. 한 3개월 하다가 몇 분 다니지 못하고 완성을 못했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제일. 네. 판소리 한 대목 정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 대목 정도 그래도 배웠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한, 여기에서 한번 장단만 들어볼까요? 장단만 좀. 예. 그래 한 대목 살짝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까? 예, 저희가 원고에 없던 갑자기 예. 부탁을 드리는 바람에 예. 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예, 삼례 아까 표지색 버텃이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답게 예. 삼례는 먹거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텐츠를 문화예술 쪽에 잡는다 하면 예예. 여기 이 삼례예술 쪽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예. 여기 그 다음에 마천 그 다음에 상생숲 그 다음에 저기 열차 비비정 예술 열차까지 끌고 가고 만경까지 끌고 가면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재적인 자원들은 상당히 풍부하네요. 만경광도 가까이 그렇죠. 끼고 있고 비비정도 네.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고요. 지금도 열차 소리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KTX가 오랜만에 지금 예. 예. 전라선 KTX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네,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방송에 들어가면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삼례가 이렇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역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을 갈아타고 각 지역에 가시면서 꼭 들렸던 곳인데 예. 그런 스토리를 좀 입히고 싶어요.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예. 지속적으로 의원은 지속적 정책 제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예. 그렇게 폭넓게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좀 얘기를 나눠봤고 예. 교육도 있었어요. 교육 관련돼서는 좀 어떤 계획 내지는 삼례는 초등학교 세 곳,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한별고등학교, 이제 삼례고등학교가 이제 하이테크는 바뀌었지만 예, 예. 우석대학교 제가 우석대학교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우석대학교 출신.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학교하고 지역미라 별개였어요. 아쉽게도 예. 제가 이제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 우석대학교하고도 사실은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석대학교 이번에 전북도로 지원했던 뭐 7억 정도 지원했지만 예예. 그 공간 그 시설들을 완전 국민이 삼례 주민이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본인의 예. 생각이라 이번에도 7억 정도 군에서 지원해서 같이 이제 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완주군에서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삼례읍이 유일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다른 예, 뭐 예. 지금 용진읍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삼례 중학교, 여중학교, 남중학교가 통합해서 지금 삼례 중학교를 갔고요. 예. 그다음에 한별고등학교를 그 옆에 지금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좀 명실상부하게 집중돼 있어야 경제적 효율성도 따질 수 있고 그렇죠. 특성화. 이런 부분도 애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인구가 완주군에서 삼례읍이 많은 편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마천이라고 했지만 뭐 2만에 가깝다가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만 예, 14,000 예. 정도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렇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2만이 조금 안 되는군요. 아니, 많이 빠졌죠. 예. 어쨌든 뭐 대학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 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예. 어쨌든 원래 사실은 원주민들이 다시 좀 돌아오셔서 삼례가 좀 내실하게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요즘 주민들 많이 만나세요? 그렇죠. 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죠. 자주 못 만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예. 못 만나실 것 예. 같아요. 예. 요즘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나요, 주민들?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예.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다니는 그런 유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것들, 지역의 민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에요. 우정활동 그렇죠. 중에. 그래서 예. 들었던 부분을 저는 이제 읍면장들, 그 다음에 산업계장과 같이 현장에서 당사자 민원인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예, 예. 대안을 보고 거기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담당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면 그 부분을 에러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힘들어하시죠. 예, 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또 전국적으로 또 유명세를 예, 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 좀 빨리 없어져서 주민들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어 같은 위기를 곧 기회로 활용해서 좀 같이 잘 사는 그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제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예.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다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항상 올 수 있는 위기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들 이렇게 모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얘기를 가끔씩 좀 하거든요. 예.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딸, 아들, 딸에서 일남이녀입니다. 예, 일남이녀. 예. 그 거기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일까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예, 남편으로서 역할, 아빠로 역할을 의정활동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긴 예. 한데 저는 모토가 의원 되기 전부터 주말은 예.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도 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말에 꼭 같이 여행하고 여행하면서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는 속에 스킨십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그게 하지 못하면 예. 나이가 먹으면 사실 남남처럼 그냥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을 아들들은 저한테 와서 스킨십하고 비비고 그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7, 24, 21입니다. 아, 예. 많이. 예. 아직은 이제 30대가 전이네요. 예, 예, 예. 지금 뭐 대학생 내지는 이제 막. 예, 하나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들놈은 지금 휴학 중. 휴학 중. 예, 딸만 지금 이제 예. 1학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워라벨 하지 않습니까? 일과 또 가정, 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좀 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들을 뭐 의회에서도 좀 해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지역구가 3내도 있지만 2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내와 2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도로가 지금은 연결돼서 금방 가긴 합니다만, 예, 3내 2서 어떤 도시, 그리고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3내는 아까 지금까지 계속 예, 그렇죠. 우리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문화, 교육, 예술 쪽에 좀 집중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할 거고요. 예. 2선은 이제 뭐 같은 지역구지만 윤수봉 의원이 계시고 그래서 좀 혁신도시하고 구도심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2선은 구도심의 혁신이 중간에 이제 진흥청이라는 예, 곳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아쉽지만 그것도 이겨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제가 송지웅 도원님하고도 윤수봉 의원님 정책적으로 공유한 게 뭐냐면 네.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잘 도시계획 심의에 잘 통과가 돼서 예, 예. 그 부분 앞으로 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방점을 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내 2선은 그러니까 유 의원님하고 윤수봉 의원님이 예, 예, 이제 지역구로 예, 가고 예, 계시고 예. 어떻게 의원님은 이제 완주군 의원이시고 예. 어떻게 보면은 주력은 3내는 이제 유 의원님, 예, 예. 그 다음에 2선은 윤 의원님이 예.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럼요. 예, 뭐, 그렇게 또 같이 또 하다가 또 같이 공동으로 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예, 있다면 정책은 공유하고 예산 부분 예. 같이 협력해서,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만났던 민원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 민원인이 있으실까요? 아,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사실은 여기 건너편이 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이게 예, 예. 종합, 속빈말로 혐오시설 집단지예요. 예. 아, 예, 예. 예, 바로 길 건너. 몇 년 전에 여기가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아, 이분들이 도시가스가 원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갖다가 그것을 연료 해서 그걸 도시가스 쓰고 싶어 하셨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때 반대투쟁위원이 공동위원장을 했었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지금도 폐수, 그 다음에 가축분뇨, 생활수가 다 오는데 예. 그것까지 온다는 것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막아냈는데 그 이쪽 주민들이 뭐냐 도시가스가 마지막 소원이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해왔던 것을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철도를 흉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가스가. 예. 작년 제가 8월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비가 참 억수로 많이 왔었어요. 그때 마을에 한 60여 농가가 되는데 다 모여놓고 그걸 해결을 했어요. 정책 대안을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주민들 60여 분들하고 그 다음에 육장님, 저,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 그다음에 상수 사업소,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그 문제 해법을 풀었습니다. 예. 다행히 그래서 내년부터 이 도시가스가 이제 공사를 해서 마무리 되는데 사실은 다 주민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까 제가 공영주시장도 예를 들었다시피 예. 협력하고 협조는 가능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전형적인 민원을 해결했다는 거에 참 저는 상당히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협력하면 안 될 게 없다. 예, 그렇죠. 예, 예. 뭐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레 그냥 에이 말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겠다는 의지와 또 같이 하겠다는 협력의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뭐 어떤 일이든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예.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이것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안 해야겠다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원은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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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의원님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예.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세요. 두 번째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출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돋보기 두 번째 출연한 소감 간단히 좀 여쭙게요. 사실은 처음에도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아, 예, 울렁증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뭐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때보다는 좀 더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지역의 일이 70%는 들어있어요. 예. 이 부분을 예산을 잘 활용해서 결국 돈이 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돈을 투자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안주군의 일, 그 다음에 삼내 일들을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행위해 줄 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많은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 이유를 아까 그 방송 전에 예. 잠깐 여쭈었더니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서 완주군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SK 브로드밴드도 예. 사실은 어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가는 길, 그다음에 정책들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평소 예.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주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도 부탁을 예. 좀 받았고요. 예, 예. 예, 그렇게 좀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유호식입니다. 주민들의 사랑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역의 민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하라고 보냈으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결국 그 현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3내 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 머릿속에는 70%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책에 담아서 지역을 3내 이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